맞다. 인감 증명서 떼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갈 시간 없는데. 그런 법 있지? 우리 집 근처에 염창동 주민센터 있는데 여기는 1,511명이나 되네. 그럼 등촌동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스마트 민원대기를 이용하면 대기 없이 바로 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는 도서관들이 다 문을 닫았을 텐데 어떻게 하지? 어? 스마트 도서관이 있네? 스마트 도서관은 비대면으로 도서를 대출 또는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회원 인증, 도서 선택, 도서 확인, 대출 처리, 처리 완료.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발급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민 카드 앱을 통해서 간편 가입으로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근 구립 도서관을 방문한 뒤 이제 플라스틱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지금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한 도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주문하고 싶은데. 아, 어디 가지? 아, 뭐 없나? 어? 버거지? 어떤 걸 먹을까? 스페셜 핫도그. 치즈라 때문에. 음료는? 나는 사이다. 셔츠 담고. 또 사이드로 먹어야 돼. 식사 안에. 이제 결제를 해야겠다. 결제. 추가하지 않겠어요. 신용카드로.